시베리아 지역의 그 중북부에 그 톰스크라고 하는 그 작은 교육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. 톰스크시에 살고 있는 그 루드밀라라는 그 40대 은행원의 그 사연입니다. 그녀가 그 친구 따라서 그 용하다고 그 소문이 자자한 그 풍수 점술가를 어느 날그 찾아가게 됩니다. 이런저런 그 상담을 하던 중에 그 점술가는 그 루드밀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. 루드밀라에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쌀이 그 떨어진 걸 목격을 하게 될 때는 그때는 그 쏟아진 그 쌀알을 빗자루라든지 뭔가 그 쓸어 담을 그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 손으로만 그 쓸어 담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그큰 행운을 그 손에 쥐게 된다면서요. 그 이야기를 그 들으면서도 그 루드밀라는 그때는 그 소리가 그 무슨 소린가 했던 거죠.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루드밀라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. 그녀가 그 야외 그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과 그 일종의 소풍을 갔던 것입니다.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자리를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 위쪽에서 졸졸졸 그 물이 흐르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공교롭게 물이 그 흘러내려오는 그 방위가 바로 그 지금 돗자리를 그 깔아놓은 그 지점을 관통하게 아주 딱 좋게 그 흘러내려오는 겁니다. 꿈속에서 그 루드밀라는 얼른 그 돗자리를 그 옮겨야 되겠다고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녀는 그 깔아놓고 앉아있던 그 돗자리를 손으로 그 들어올리게 되겠죠. 그 순간 그 어디에 있었던지 바닥으로 그 한바가지는 돼 보이는 그 적지 않은 그 쌀알이 수북히 그 쏟아진 겁니다. 마음이 다급해진 그녀는 주위에 그 핏자루 할 만한 것들을 그 아무리 그 찾아보지만은 야외에서 그런 것들이 그 있을 리 만무했죠. 궁색하지만 또 그런 그 비슷한 그 용도로 뭔가 그 쓸어 담을 그 도구가 돼줄 게 없나 또 아무리 그 찾아봐도 그녀는 그 쉽게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점술가가 신통한 그 예견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그 예견이 잘 맞는 그런 경우였다면 이때 그 루드밀라가 그 피지를 하든지 뭔가 그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 쏟아진 쌀을 그 쓸어 담았다면 그녀는 아마도 큰그 행운을 놓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. 궁여지책으로 그 찾지 못해서 그녀는 그 손으로 또 쓸어 담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요. 이게 바로 그 신의 한 수처럼 그 점술가의 그 조언대로 결과적으로 또 행하게 된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. 꿈을 꾸고 나서야 아차, 내가 왜 바보같이 그 비지를 할 생각을 했지? 그러나 다행이야, 손으로 그 쓸어 담았으니까. 이렇게 그 그녀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이꿈 이야기를 그녀는 그 그날 함께 간그 친구에게 그 해주게 됩니다. 그러자 그 친구는 빨랑 그럼 그 복권이라도 사보라고 루드밀라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루드밀라는 그 친구 하나는 아주 귀인을 둔것 같습니다. 친구 조언대로 산그 복권이 그녀에게 그 대박을 안겨주었으니까요. 저는 그 러시아의 그 풍수 점술가가 참그 신통한 예견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 꿈에 그 쌀을 만나시거든 가급적 그 손으로 꼭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쌀 꿈은 그 우리가 직접 손에 이렇게 닿게 접촉을 해줄 때 그때 우리에게 또더큰그 행운을 안긴다고 합니다. 쌀은 그 풍요의 상징입니다. 꿈에 그 보이기만 해도 그 금전운이 대박 터질 그 꿈이기도 한데요. 쌀은 그 미래의 그 풍요의 압축된 상징이기도 합니다. 풍수에서 그 쌀알은 부의고 축적으로 간주합니다. 돈이 그 쌓이는 그 암시이기도 합니다. 쌀알이 등장하는 그 꿈이 좋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쌀알은 그 내구성과 그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. 돈복이 그 단발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암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 풍수에서는 그 항상 작은 것이 더 크게 그 풍수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. 쌀알은 그 작습니다. 그런데 그 안에는 큰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쌀알이기도 합니다. 이런 맥락에서 그 쌀알의 그 상징에는 겸손과 그 검소의 미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쌀알 꿈을 꾼 날은 꼭그 로또 사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. 또 꿈에 그쌀 꿈을 꿀 때는 최대한 그 쌀을 그 손으로 만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꿈의 그 행위까지 또 일어나게 된다면 이건 그큰 대박을 거머쥐는 그런 그 꿈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